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금손이 저기 여기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입니다. 마늘하고 양파를 한참 수확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무안 양파, 무안 마늘 하면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여기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신 인부들이 마늘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어찌나 토실하고 좋던지요. 야, 이건 뭐 아주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뭐 동서남북 끝이 안 보이는 이 농토에서 지금 양파, 마늘 진짜 무진장으로 많습니다. 아주 뭐 무안하면 또 고구마까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마늘하고 양파 수확 현장 둘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혹시 사실 일 있으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상품 최상급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 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배대열 회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올해 저 마늘 농사 양파 농사가 풍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 1월 달에 강력한 한파로 인해서 그리 풍년은 아니고, 예.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수확량이 줄었다. 예. 그러면 뭐 가격이 필연적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예,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공판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예. 예, 어쨌든 이 농사 지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5월 말일인데 내일이 이제 말일이고 오늘이 30일인데 이렇게 마늘 그리고 양파 무안에서 생산된 것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무안은 제2의 한반도라고 일컬었습니다. 예. 그것은 무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고, 예. 바다의 물에는, 네. 99가지의 성분이, 예. 각종 미량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이미 성분 조사를 했고요. 아. 그래서 바다가 바로 옆에가 있기 때문에, 네. 해풍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무안군, 예.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타지역에 비해서 맛과 향이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 품질이 좋다는 뜻이죠? 예, 예, 예. 예, 제가 오늘 홍보 잘 해가지고, 이거 올해 생산한 마늘, 그리고 양파 잘 팔 수 있도록 한번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한수 사장님, 저희 그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들고 계신 게 이게 상품인가요? 예, 상품입니다. 특상품. 특정품입니다. 특상품. 근데 요즘은 박스에 10kg씩 담아서 판다고 그러는데 10kg에 대충 몇 뿌리 정도 당깁니까? 예, 10kg에 이제 계량이 좀 되어 가지고 말린 거. 예, 말린 거 기준으로 하면 약 200개 정도? 200개 내외. 예, 예. 예, 200 통 내외죠. 예, 예. 200통 내외. 가격이 이제 금년에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얼마 정도면 그 배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이미 포장거래가 높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예. 예, 배송비까지 하면 6만 원에는 예, 갈 수 있게 특상품이 예. 예, 말린 예, 마늘이 6만 원 예, 예.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요. 예, 예, 예. 여러분 저 박한수 선생님이 보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좀 주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네, 제 휴대폰은 010-7403 7403에 1755입니다. 1755. 예. 예, 제가 이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주문할 수 있도록 무한 마늘, 무한 양파를 많은 분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좀 상품 좋은 걸로 뭐 10kg 꼭 그 연연하지 마시고 몇 뿌리 좀 더 넣어드리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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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박한수 사장님 힘 좀 낼 수 있도록 많은 좀 주문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